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소서. 주께서 역사하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32장 13절 뒤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야곱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들 가운데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습니다. 그것들은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먹이는 암낙타 30마리, 그 새끼들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순나귀 10마리. 야곱은 그것들을 여러 대로 나눠 각각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는 말했습니다. 나보다 앞서가라. 그리고 가축대 사이에 거리를 두고 가라. 야곱은 가장 앞서가는 때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님 에서 어른께서 너희를 맞으러 와서 너희들은 어느 집 사람들이며 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너희 앞에 가는 이 짐승들은 누구 것이냐라고 물으시면 너희는 이것들은 주인 어른의 종 야곱의 것인데 그의 주인 에서 어른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라. 그는 또한 두 번째 때와 세 번째 때와 또 나머지 때들을 따라가는 모든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에서 어른을 만나게 되면 그분께 똑같이 말씀드리라. 그리고 보십시오. 주인 어른의 종 야곱이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라. 야곱은 혹시 내가 내 앞서 보내는 이 선물들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한 다음에 만나면 형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재밌는 말씀이죠. 화해와 속죄를 위해 준비한 선물. 화해와 속죄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 야곱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한 뒤에 여전히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참 신기하게 오늘 아침 설교랑 이게 딱 내용이 맞아들어가. 신기하네. 치밀한 계획을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두 대를 나눴는데 이걸 더 세분화시켰어. 종들에게 한 팀씩. 야곱은 형을 위해 자신의 짐승 중에서 예물을 선택해서 종들을 통해 에서에게 보니까 선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화난 마음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이렇게 낮추려고. 짐승의 떼를 나누어 종에게 맡기면서 야곱에게,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거 뭐냐 그러면 에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또 좀 있다가 또 뭐가 왔어. 그럼 또 뭐냐 그러면 형이 에서에게 선물입니다. 한 번에 다 보내지 않고 여러 개로 나눠서.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어?
그 화난 감정이 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건요, 결국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선물은 아니죠. 물론 선물은 선물이지만 에서를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간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곱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 마하나임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죠. 그러나 여전히 외롭고 두려운 마음을 버리지 못해요. 형이 자기를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적으로라도 어떻게 보면 에서의 감정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양염소 200, 암염소 200, 수염소 20 선물을 골랐죠. 아까 보니까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여러분 어때요 이게?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염송, 암양. 또 이것만이 아니죠. 또 낙타 몇 마리? 30마리. 새끼들 30마리. 소, 와, 소 얼마나 비싸요? 에? 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여러분 이게 다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거의 뭐 억대 억대. 이야, 대단하네요. 이 야곱이 보니까 이렇게 좀 사람이 통은 커. 왜냐면은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라반이 7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야, 한 2, 3년? 제가 수련 목회자,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3년을 수련 목을 해야 돼요. 거기다 안수 받고 군성교까지 저는 5년을 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대학원 나와서 감리교는 적어도 3년이 지나야 안수를 줘요. 그것도 군성교를 하면 2년을 의무로 해야지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3년 5년도 긴데 라헬을 얻으려고 몇 년을? 적어도 자기가 지시한 거잖아요. 근데 라헬이 또 레아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또 7년. 아니 3년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큰소리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도 그 묘지를 공짜로 준다는 거 안 받고 그냥 돈 주고 뭐예요? 사는데 되게 비싸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통이 큰 것 같아. 아,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 이 선물을 주는데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재산의 그냥 절반을 뚝 떼다가 뭐 하는 거예요? 줘버리는 거예요. 왜 야곱이 이처럼 에서를 위해 많은 예물을 준비한 것일까? 뭐예요? 분노로 가득한 에서의 마음을 뭐 하려고요? 에서는요, 그럼 용서만 하면 이 모든 게 누구께 되는 거야? 다 자기께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은혜가 결국은 뭐예요? 에서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달라고.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야, 저 같으면요, 그냥 에서한테 안 갈 것 같아. 응? 근데 또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뭐 하는 거야? 가는 거야. 응?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눈으로 자기를 보도록. 응?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도록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뭐 선물을 뭐 산더미로 쌓아놨어도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움직여줘야 돼요. 원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줘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시작. 야곱은 그것들을 여러 때로 나눠 각각 자기 종들에게 맡기고 말했으면 나보다 뭐 해라? 앞서가라. 가축대 사이에 거리를 두고 가라. 왜? 한 번에 다 가면 몰살당할 수 있으니까. 1번 먼저 가라. 2번 나중에 가라.
멀리서 보고 있는 거죠. 산꼭대기에서 죽이나 안 죽이나. 왜 죽인다 그러면 막 도망다니고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막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26절은 에서를 위한 준비한 선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다 보내는 거예요. 종류만 8종류. 거리를 두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신경을 쓴 거예요. 한 번에 보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거리를 둔다는 거는 그만큼 거리를 둬야 야곱이 늦게 갈 수 있는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버는 거예요. 딱 보내놓고 안 오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숨어 있는 걸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천천히 보내고 좀 있다가 또 보내고 좀 있다가 이렇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참. 되게 치밀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치밀해요. 17절 시작. 야곱은 가장 앞서가는 때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님에서 어른께서 너희를 맞으러 왔어. 너희들은 지금 어느 집 사람들이며 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너희 앞에 가는 이 짐승들은 누굴 것이냐. 지금 본인이 다 지금 이 대본을 알려주는 거예요. 에? 지금 얘네들 알지도 못해. 지금 가서 잘못하면 에서한테 뭐 할 수도 있어. 죽을 수 있는데 지금 모르고 가는 거야. 모르니까 알면 못 가요. 응?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너희들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 88절에 이것들은 주인 어른의 종 야곱에게 그의 주인께서 어른께 보내는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19절에도 두 번째, 세 번째, 나머지 똑같이 애서 어른을 그러니까 아주 애서를 존중하는 거죠. 높이는 거예요. 자기 형님을. 이야 대단합니다. 한 번에 선물을 주지 않고 구분을 했어요. 종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시켜. 누가 이제 에서가 보면은 이제 지겨울 정도로. 또 뒤에서 야곱이 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원래 한 번에 다 얘기해도 되잖아요. 싸그리 가서. 아니에요. 종들 숫자만큼, 너 요만큼 가죠. 너 요만큼 나눠서. 그리고 여기서 참 재밌는 거는, 여기서 주인께서 보내는 야곱은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주인 어른의 종. 여기서 17절에 이 짐승들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은 주인 어른의 종 야곱의 것이다. 야곱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인의 종이라고. 낮추는 거죠. 철저하게. 아주 낮추는 거죠.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낮춰요. 그러면서 형 에서를 주라 칭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왜? 뭐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아주 형님 앞에 그냥 딱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형님을 주의 종,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어? 지금 종들로 하여금 당신이 주인이고 종은 누구야? 야곱인 거를 계속 뭐하게 하는 거야? 당신의 종 야곱, 당신의 종 야곱. 그러니까 언제 야곱이 자기 종이에요? 아니잖아요. 원수지. 근데 자꾸 당신의 종 야곱, 당신의 종 야곱 이러니까 자기 종을 죽일 수는 없잖아. 동생이 아니라 동생이면 원수인데 뭐가 되는 거야? 종으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한테 뭐래? 아버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뭐로 여겨달라고? 종으로 여겨달라고. 자기를 뭐 하는 거야? 낮추는 거야. 그러면서 형에게 형을 기분 좋게 하는 거야. 말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요. 야곱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지혜지만 선물도 주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뭐 하나의 그냥 이야기지만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괜히 말을 못해서 일부러 화나게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말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야? 함부로. 저도 이렇게 뭐 우연히 이렇게 뭐 단톡방 막 들어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기독교 아닌 쪽으로도 뭐 네? 들어가 보면요 사람들이 거기서 예의가 없어요.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막
막 무시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러면요, 막 싸움이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막, 예?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요, 보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예? 아주 불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습관이라도 이 말을 참 곱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그 뭐라 그럴까요? 신앙 훈련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저 이번에 그 학교 총동문회 그 회장 목사님을 선거하는데 보통 같으면 그냥 박수치고 뭐 이렇게 그냥 어차피 그 회장 나가는 분이 몇 천만 원 기여금을 내면서 하는 거라서 뭐 누가 하지도 않는데 그냥 이번에는 두 명이 하겠다고 이제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선거가 과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전국에서 1,300명이 모였어. 저희 학교 동문들이 평일에 그것도 와 뭐 진짜 완전 홈커밍 데이인 줄 알았어. 뭐 전에 같이 있었던 신학교 때 봤던 사람들, 뭐 전에 교회에서 봤던 사람들, 아는 부목사 다 왔어요. 근데 두 후보가 붙었는데요. 이 B라는 후보는 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A라는 후보만 악수하고 막 얼마나 불리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자기들 이렇게 정견 발표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지해주는 분들이 발언을 하는데 그 코로나 걸려서 못 오신 분이 그 옆에 이제 다른 목사님이 지지 발언을 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후보 2번 목사님은 참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요. 제가 10년을 넘게 봤지만 참 겸손하신 분입니다. 왜 뭐가 겸손하냐면 아무리 어린 부목사나 아무리 어린 후배라 할지라도 한 번도 반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 한 적이 없다고요? 반말 한 적이 없어요. 저도 참 지금까지 감사한 게 저도 부교역자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저한테 반말하는 부목사나 저기를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늘 전도사님, 목사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다른 이렇게 보면은 목사, 부목사는 거의 무슨 반말이야. 이 전도사는 거의 이거는 완전히 인간 취급도 아니야, 완전. 그러니까 목사들 세계에서도 후배 거기다가 뭐 학교 후배면 이거는 이제 아예 그냥 너 지금 날로 막 명령 무슨 군대야 군대. 이게 굉장히 저기 하죠. 그 우리 강서 지방에 있던 목사님이 이제 저기 강북에 강북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어요. 이제 그 목사님들이 사정이 돼서 교회를 바꾸게 돼가지고 거기 취임식을 제가 갔는데 삼양동 그 동네 알죠? 저기 국민대학교 뒤에 정릉 있는 쪽 응? 거기 교회는 커요. 근데요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식인데 여기저기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하는데요 장로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온 손님을 무시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들린 거야 대통령처럼. 그래가지고 싸움이 났어 손님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옆에서 내가 보니까 장로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 자라가지고 담임 목사 취임식이면은 진짜 좀 긴장하고 좀 잘 해야 되는데 지들끼리 형, 형, 형 이러고 장로들이 장로 서브 치고 다니면서 형, 형 빨리 와 막 반말하고 야 막 이러고 아니 이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그게 되지만 무슨 날이에요? 담임 목사님 취임하는 날인데 형, 형, 형 그리고 뭐 손님 왔는데 뭐 손님들 목사님들을 좀 비아냥거리고 뭐. 근데 내가 그 원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대한 인상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 아니 목사님 그 교회 장로들이 왜 그럽니까? 형, 형 그러고 막 반말하고 막. 예? 그 목사님 딱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진 목사 그 교회 말이야 장로들 중에 대학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 딱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수준이. 장로들 중에 대학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 딱 그러고 무식하다 이거죠. 한심하다 이거죠. 장로는 뭐예요? 뭐 손님들하고 싸우고 막.
반말하고. 그러니까 교양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뭐 사람이 바뀌어요? 원래 자기들 하던 태도가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코로나 걸리셔서 못 오신 그 후보 목사님이요. 그 열 가지를 그 다른 분이 이렇게 그 칭찬해 주는데 우리 목사님은 겸손하십니다. 한 번도 후배들한테 부목사들한테 뭐 한 적이 없어요? 반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늘 진 목사님 우리 90도로 인사하고요. 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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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목사님. 저를요 아주 그냥 아들 같은 후배인데 저를 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늘 만나면 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했는데 옆에서 다른 분 후보한 건 기억도 안 해요. 표를 깠는데 개표를 했는데 150표로 이겼어. 어디가 이겼을까요? 코로나 걸리신 분이 이겼어. 본인은 오지도 못했는데 전국에서 다 와가지고 과외를 했. 그러면서 이번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분이 됐냐고 딱 보니까 그 옆에서 그 칭찬해주는 그 지지 발언해주는 분의 열 가지 칭찬에 다 감동받았다는 거야. 뭐에 감동받았냐? 이분은 선배지만 후배한테 한 번도 반말한 적 없고, 에? 뭐 이렇게 무시한 적 없고, 늘 90도로 인사하고. 야, 그게 회장으로 당선됐어. 여러분, 우리가 이 말도, 한번 땁시다. 말도 믿음이다. 딴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만 저를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사람 교만한지 겸손한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교만한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 보면 알아요? 말해보면 알아. 아, 저 사람 참 천박하구나. 참 못 배운 사람이구나. 무식한 사람이구나. 뭐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 아, 전 말하는 거 봐. 그래서요, 이 자기를 낮춘다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사는 자는 오늘 야곱이 지금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를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낮춰. 형을 어때요? 주인으로 높이고 자기는 뭐래? 종이래. 이거 참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 남을 높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겸손한 신앙이 좀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요. 뭐 어린 사람이라도 막 함부로 하지 말고, 애들이라도요 칭찬해주고. 오, 저는 오늘 그 하람이 누나 안 오고 혼자 왔잖아. 혼자서 왔는데 설교하는데 제 눈을 뚫어줘라며. 내가 막 볼 수가 없었어. 제 눈을요. 나 오늘 깜짝 놀랐어. 내가 오늘 하람이가요 설교 내내 시선을 계속 저를 봐. 이 보통 애가 아니야. 내가 오늘 본 하람이는, 야, 그 기도 제목 쓰는 거 봤죠 가끔? 장난이 아니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 때 제 눈을 뚫어져라 봐요. 제가 막 민망할 정도로 목사 눈을 뚫어져라 보고 있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왜 우리 애들도 막 집중 못하면 제가 막 잔소리 하는데. 이 앞에서 설교하면요, 지금 설교가 이 사람한테 먹히는지 튕겨나가는지가 느껴져요, 영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 이게. 근데 하람이가 쟤 지금 뭐야, 설교를 지금 다 듣고 있어. 지금 다 이해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있잖아요. 그 형들 속에서 요셉도 나중에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자기를 낮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출 수 있는 것도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를 낮춰요. 말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지막 20절 시작. 그리고 보십시오. 주인, 어른의 종 야곱이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라. 야곱은 혹시 내가 내 앞서 보내는 이 선물들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한 다음에 만나면 형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위해 예물을 준비한 의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잠언 18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러니까 때로는 선물을 주는 것도 어때요?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넓게 한다. 그래서 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한번 따라합시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에 나와 있어. 선물 주기를 뭐하는 자는? 좋아하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친구. 친구가 많아진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친구가 된다. 또 잠언 21장에 은밀한 선물은 사람의 화를 낮추고, 선물이 그 사람을 감동을 준다 이거죠. 야곱이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또 이 선물이 주는 효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건 아무리 뭐 선물을 뭐 가져간다 해도 누가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최선을 다한 해야죠. 할 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야곱의 오늘 말씀처럼 환도뼈를 어떻게 했어요? 쳐버렸어. 야곱이 아주 그지꼴이 돼버렸어. 결정적인 순간은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물을 주고, 전도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뭐 선물만 준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또 선물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어때요? 열잖아요. 내가 그래도 밥을 사고 대접을 하면서 전도하는 게 낫지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물 주기를, 저희 목사 아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이면 늘 이렇게 선물을 가져오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늘 이렇게 모일 때마다 뭐 자기네 교회 이번에 무슨 창립 기념이었다, 무슨 뭐 이번에 새신자들 뭐 신방 선물, 그래서 늘 만날 때마다요 선물 주는 분이 계셔. 그래가지고 제 모임에서 그분 아들이 이번에 지난 월요일 날 결혼했는데 제가 못 갔어요. 저희 가족 행사 때문에. 제가 너무 받은 선물이 많아서 못 가더라도 원로 사모님 가시니까 축의금 전달해 달라고. 비록 못 가도 너무 받은 선물이 많아서 감사했어. 여기 축의금 전달해 드렸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선물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뭐 선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또 에서의 마음이 부러지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케 하시고 야곱이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형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선물을 그냥 엄청나게 보내는 걸 봅니다. 또 종들을 보내서 또 에서를 높여주고 에서의 마음을 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또 지혜를 주시고 말을 잘하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 겸손한 말, 섬기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8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시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 하나님 나도 겸손히 살게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낮추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보다 어린 사람이든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든 우리가 정말 존경할 수 있도록 정말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신 하나님 주여 주님 성령이여서 주여 주님 주님 은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일상히 여겨주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나를 낮추고 겸손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여 성령님